이현주 기자 배우 박혜수의 학교 폭력 의혹을 둘러싸고 소속사와 피해자 모임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박혜수 학폭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는 지난 24일 오후 SNS를 통해 박혜수 피해자 모임 공식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박혜수 학폭 피해자 모임방 10여 명은 단 한 번도 금전을 요구한 바 없다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박혜수의 진심이 담긴 사과라고 주장했다. 또 학폭이 허위 사실이라는 소속사 측에 연락해 증인이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어떤 경위로 사실 무근이냐고 주장해 물었다며 맹세코 돈 이야기를 꺼내거나 합의 이야기를 꺼낸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과는 커녕 우리를 경제적 이윤을 도모하기 위한 사람들로 의심한다는 공식 입장을 낸 것은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라며 박혜수의 집단 폭행 사실을 덮기 위한 언론 플레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적었다. 아울러 있었던 학폭이 없어질 순 없다. 수많은 동창. 선후배가 그 증인이라며 의구심을 가질 정황이 발견됐다면 이 방에 속해 있지 않은 피해자일 것이다. 피해자가 워낙 많으니까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관용. 모합의는 피해자들도 마찬가지라며 수사기관 제출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혜수 소속사 스튜디오 산카 클로스 엔터테인은 공식 입장을 통해 학폭 주장이 허위라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민 형사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합의적 조직적인 공동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질 만한 정황도 발견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박혜수 주연 KBS ETV의 금요극 비어엠은 26일로 예정했던 첫 방송과 제작 발표회를 취소했다. 비어엠 측은 최근 제기된 비어엠 출연자 관련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프로그램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첫 방송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